이거는 제가 여러 번 시작하려고 했지만 항상 귀찮음과 무기력이 이겨버려서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시리즈입니다. 바로 의류와 패션 관련 독일어. 이 단어들은 특히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빨리 익히게 된 단어들이기도 한데요. 사무실에 출근해서 정상 근무를 할 때만 해도 항상 팀 동료들에게 이 단어는 무슨 뜻이야? 이 단어는 무슨 뜻이야? 막 엄청 물어봤었거든요. 이게 좋은 점은 옷 관련 단어들은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면 그냥 사진을 찾아가지고 보여주면은 물어보는 사람도 아 이거구나, 저는 이제 또 한국말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좀 딱 이해가 가능하고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혹시 의류 관련 일이나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쇼핑하실 때 써먹으셔도 되고, 이걸 제가 얼마나 또 부지런하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아무튼 시작은 할게요. 우선 맛배기로 업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일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약자 두 가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대오베 그리고 하카입니다. 혹시 D는 담은 하, H는 헤른이랑 연결지어서 바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바로 여성복과 남성복을 뜻하는 약자예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항상 이렇게 두 약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다 쓰면 너무 길으니까. 다음은 오버베 클라이동. 다음은 오버 Bekleidung. Damen Oberbekleidung. Herrenanzüge und Knabenanzüge. Herrenanzüge und Knabenanzüge. 우선 시작한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영상까지는 바로 찍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또 꾸준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일단 시작을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